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CBS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에서 압수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는데 북한도 무기 공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인 무기 공급이 본격화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주고 포와 탄약 등 북한 무기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을 공습하면서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카페와 상점 등이 공격받으면서 6살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등 미국 의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등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This is why we're doing everything that we can to help Ukraine, to help the brave people of Ukraine to fight for their freedom, for fight for their democracy.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자포리자주의 한 마을. 옛소련제 다연장 로켓포에 들어가는 122mm 포탄을 우크라이나 종군 사진작가가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방 122, 파지, 러시아 말을 한글로 적은 듯한 단어도 적혀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연평도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포탄으로 추정됩니다. 122mm 다연장 로켓탄은 공산권 쓰는 구경이고 한국군은 동일한 구경에 다연장 로켓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122mm 다연장 로켓탄이 확실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사진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국가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기 전 포탄을 압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무기일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미국도 최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거론하며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We're seeing Russia desperately looking for support for weapons wherever it can find them to continue to prosecute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we see that in North Korea. 시베리아 철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망을 이용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8월로 예고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앞두고 북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정상회담과 만찬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 열차로 하바롭스크주로 출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라 말했지만 впереди у председателя большая программа. Он же отсюда еще летит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будет посещат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타고 온 전용 열차를 돌아갈 때도 이용한 겁니다. 김 위원장 일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블라디보스토크.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참관하고 해상 사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там тоже там такая военная часть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но она заключается просто в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러시아가 핵 잠수함과 최신 함정 사열이란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는 건데 쇼이구 국방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앞서 김 위원장이 찾는 곳은 하바롭스크주 컴소몰스크나 아무레입니다. 2002년 부친 김정일이 방문했던 곳인데 내일 수호의 항공기 생산 공장을 둘러볼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총리 시절 프로젝트 971 핵 잠수함을 시찰한 아무르 조선소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 971은 공격 핵 잠수함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핵 잠수함의 두 배인 12,000톤 규모입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교 등을 방문한 뒤 김 위원장은 모레밤 북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단에선 윤석열 대통령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대가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강화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판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 대표부는 자리를 비웠고 러시아 대표단은 별 반응 없이 연설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의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필요한 경우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공적 개발 원조, ODA 확대를 약속했고 부산 엑스포 유치도 호소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아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15분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을 15차례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동시에 가짜뉴스 확산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 건데 유엔 산하의 디지털 윤리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윤 대통령 비판에 대해 러북 협력을 폄훼하는 선전전에 가세한 것은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기태입니다.